오후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흘러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보시면 좋은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벤자민 투자자문의 신일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저희 파이널샷에서 오후장을 단단하게 대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2시 20분부터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장부터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장, 어려운 시장이다 하는 나라 이렇게 딱 소장님이 나와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한 종목씩 좀 소장님께서 특징 있게 살펴보시는 종목부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방금 전에 살펴본 외국인 순매수 4위에 등극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이라면 계속 이러한 상승세 이어갈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제 HTS로 볼 때는 지금 3위로 나오고 있긴 하네요. 네. 이게 잠정이라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1일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순매수 39,736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이 외국인 순매도를 보면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좀 올라있거든요. 10위 안에. 그러니까 지금 대형 제약사인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약간 사업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비교가 많이 되는 셀트리온. 요거는 순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약간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그 삼바춤을 춰야 되는데 삼바춤을 춘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은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신에서 모든 게 다 안 간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잘 간 케이스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좀 이따 또 할 펩트론 이런 것들이 잘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란 것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은 플랫폼을 수출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독점인 거죠. 무슨 신약이라든가 신기술, 신약을 하나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수출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일 잘 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형 변경 기술이라고 우리가 정맥주사로 맞는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변환시켜서 예를 들어 머크의 키트로다가 IV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맞기 편하게 베둘레헴에 맞을 수 있는 SC 제형으로 변경시키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항해서 바이오 베터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부각이 되어서 머크랑 독점 계약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HLB라는 종목이 또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적이 있었죠. 이거는 끝까지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업체잖아요. 항서제약에 문제가 생겨갖고 항서제약에서 무슨 실사를 나갔는데 FDA에서 나갔는데 뭘 다 찢어버렸다며요. 뭐 정확히 사안을 중국에서만 알 수 있겠죠. 근데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 연구원이 막 다 찢어버렸대요. 그 실사원 앞에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항서제약의 그 문제로 이제 HLB는 다시 연기가 되어버렸고요. 반려가 됐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아예 움직이지 않은 것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 이제 저기로 시작했죠. 뭐 화장품으로 따지면 OEM, ODM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CMO, CDMO 이렇게 부르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대체 생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5공장이 내년 4월에 완공됩니다. 지금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죠. 근데 이제 돌리기 전에 이미 선 주문을 받아서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바로 돌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문이 밀려들고 있죠. 세계적으로 다 부족해요. 우리가 뭐 다른 섹터지만 엔비디아가 팹리스기 때문에 공장이 없잖아요. 설계도만 넘겨두면 되는데 TSMC의 공장이 부족하니까 TSMC가 계속해서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짓잖아요, 공장을. 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TSMC 같은 모델이고 엔비디아같이 팹리스 설계도만 그리는 업체들이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연구해서 약은 개발을 했는데 약을 생산할 시설이 없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5공장까지 지금 완공을 하는 것이고 제5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세계 최고의 생산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해 볼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피스가 또 있겠죠. 셀트리온이 먼저 바이오 시밀러 쪽을 나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CDMO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바이오 시밀러로 나섰는데 지금 가장 큰 블록버스터가 있죠. 머크의 키트루다. 아까 알테오젠하고도 나왔는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물질 특허 만료가 지금 2, 3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알테오젠을 끌어당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은 그거를 뚫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머크의 키트루다 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3상을 동시 진행합니다. 왜 1상이랑 3상이랑 동시 진행되냐면 이게 국내냐 글로벌이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동시 진행을 하는데 이 속도가 머크의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누가 먼저 나오느냐가 중요해졌어요. 누가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에브비의 휴미라라는 그 이 저기가 자가 면역절환 치라제가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하다가 머크의 키트루다가 탈환을 했고 탈환보다 탈환을 한 적이 없죠. 머크의 키트루다가 1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에브비의 휴미라 같은 경우에 암젠에서 암제비타가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역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선점 효과가 컸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뭔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예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셀트리온이 초기에 참여했을 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막 90% 할인한 가격으로 마케팅을 치기도 하거든요. 에브비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를. 바이오 시밀러는 다 명칭이 틀리지만 어쨌든 오리지널이 휴미라입니다. 오리지널 휴미라를 베낀 것을 다 만드는데 막 90% 후려친 것도 내놓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누가 먼저 나와 가격이 좀 높더라도 누가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뒤늦게 나오면 가격이 낮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가격이 낮게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낮게 했을 때는 뭔가 특이점이 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공장 증설하는데 이미 선주문이 들어와 있다. 바이오에피스에서는 키트루다의 바이오 시뮬러를 맨 첫 번째로 깃발을 꽂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 그 월봉에서도 20개월 선이 돌파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요인들이 좀 많네요. 세계 최고의 생산시설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5공장까지 잘 정비될 이후에 그리고 또 바이러 시밀러 시장 안에서는 그 처음 선점을 선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선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금 상승세 좀 계속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여론도 강력합니다. 이러한 측면 안에서 또 실적은 어떤 성적을 나타나게 될지 이러한 주가 흐름 안에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괜찮나요? 네, 시간 좋습니다. 길면은 네. 잘라주세요.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 잘 들어보고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동양생명인데요. 역시나 또 수급적으로 잘 받쳐주는 종목이 주가도 잘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 매수세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지 오늘 주가 흐름도 좋은데 오늘 수급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본 바로는 기관에서 네. 네. 10위 안에는 못 들고 10위 밖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네, 네. 지금 또 검색하니까 갑자기 안 나오네요. 네. 지금 어쨌든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네. 지금 갑자기 왜 HTS 이 기관계가 잡히지 않아요. 어쨌든 네. 10위권 약간 밖에 있었어요. 근데 네. 오늘 상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인기가 없잖아요. 사실 뭐 동양생명 솔직히 동양생명 보험 가입하신 분은 많죠. 많은데 동양생명 투자하신 분 거의 없을걸요. 보험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또 11.67% 오르고 그리고 이번 저번 달 있죠. 저번 달에 64.40%가 올랐거든요. 생명보험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 상황이. 네.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평범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험주가 뭐가 아까 전에 뭐 우리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바이오처럼 뭐가 무슨 계약이 터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계약이 보험 계약이 터지는데 그 보험 계약은 그런 계약이 화끈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의 인수 레이더에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금융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금융지주라고는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막 다 되어 있는데 KB금융. 네. 금융지주라고 보통 정말로 꾸리려고 하면 은행, 증권, 보험이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KB금융, 뭐 우리금융지주, 뭐 지금 하나금융 다 따져보시면은 그중에 금융으로 할 수 있는 은행, 증권, 보험이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진 지주가 있고 네. 덜 갖춰진 지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금융지주는 약점이 보험이 약해요. 보험이. 그래서 우리금융지주가 계속 그 매물을 살펴보다가 처음에는 원래 롯데손해보험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생보사랑 손보사의 차이는 아시죠?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인구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태어나는 사람은 굉장히 적고 그쵸. 그럼 태어나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가입하는 보험 가입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래 살기 때문에
그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인구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서 동양생명과 롯데샘보를 놓고 다투다가 처음에 롯데손보를 놨는데 손해보험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불러서 롯데손해보험에서 뭐 3조가량을 원했다고 하는데 우리금융은 1조밖에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파토가 나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동양생명으로 지금 눈길을 돌린 것 같아요. 동양생명. 근데 동양생명이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중국 기업에 다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최대 주주를 보면은 다자 라이프 인슈어런스로 되어 있거든요. 다자 라이프 인슈어런스가 42.01, 그 다음에 안방그룹 홀딩스가 33.33. 얘네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합치니까 75.37이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또 ABL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양생명하고 ABL 생명을 다 같이 묶어서 다자그룹한테 인수하는 방향으로 우리금융이 지금 나섰다. 그 소식 때문에 피인수되는 기업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아, 동양생명이 이제 우리금융 지주라는 회사 안에 들어가서 더 큰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보험사가 저렇게 두 달 동안 지금 70% 가까운 수익률을 그러게요. 기록하는 일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또 혹시나 뭐 7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와서 와, 얼씨구나 하고 이거를 또 집었다가 그거 있죠. 70% 가까이 움직이다가 이제 갑자기 뭐 한 달 내내 해도 5%도 안 움직이는 다시 원래 스타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되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요 지금 이슈는 살아있어서 지금 시장도 좋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방어주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보험업종이나 유틸리티 업종, 한전 이런 것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영향을 받아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가잖아요. 그럼 또 이런 것들이 안 가서 그런 것들은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역방향을 탈 우려가 있거든요. 소장님 그럼 두 달간 70% 가까이 상승을 해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받쳐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이슈가 크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 지금 관성의 법칙에 따라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죠. 지금 한 만 원대까지는 열려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 원대가 2016년과 17년에 저점이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저점이 여기 끝머리만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가 저점이 깨지면서 고점으로 바뀐 거예요. 만 원대가. 그리고 만 원이란 게 마디지수 때잖아요. 마디지수란 게 6천 원, 7천 원, 8천 원, 9천 원, 만 원 딱딱 끊기는 자리. 거기는 어떤 뭐 지지선, 저항선이 없더라도 그 마디지수 때라는 그 지수 때 자체만으로의 또 지지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만 원이라는 그 마디지수 때, 왜냐면 네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그 순간, 그리고 아까 옛날에 그 과거가 얽혀있는 그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가능하지 않나. 대신에 RSI 과열 지표는 지금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양생명 역사상 과열권에 진입했던 것이 2015년에 이게 살짝 닿다고 쳐주더라도 딱 두 번밖에 없어요. 2015, 2021, 2024까지. 그러니까 이미 과열권이라는 거. 사실 정말 이 종목 기업은 익숙하실 텐데 투자 종목으로는 익숙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이 두 달간 70% 가까이 끌어올렸냐 이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방송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양생명의 강력한 힘을 체크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